자, 하이유.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설렌다 지금. 아, 설레. 자, 또 오늘 브링 형이 간만에 서울 놀러 왔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 휴지가 봄의 종합시장? 동대문에? 짜잔. 여기 포켓몬 카드 많을 거라 그래가지고, 예, 네, 저도 좀 사러 왔어요. 야, 도대체 이거 카드가 얼마나 많을 거야. 여기 딱 골목 전부 다 이거. 아, 이거 골목 안 되네. 최대 완구 거리답게 뭐가 엄청 많습니다. 예? 형, 형 여기서 이제 포켓몬 카드 구하러 오셨잖아요. 어, 그렇지. 야, 이거 딱 봐도 뭐 캐릭터 팔고 하는 거니까 포켓몬 카드 많이 많겠다. 여기는 무조건 있지, 이 정도면은. 이거 없으면 말이 안 되네. 나 오늘 현금 100만원 뽑았어. 다 살 거야. 100만원? 사실상 여기 물량 씨 마르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 충주에서는 이게 구할래,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모아둔 거야. 이거 써도 돼, 오늘. 다 쓸 거야.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와, 이거 아, 뭐가 이것저것 많네. 야, 포켓몬 카드 근데 생각보다 없다. 이건 뭐야? 아, 이거 유희왕. 유희왕? 이 유희왕 아냐? 유희왕 알죠. 저 초딩 때 겁나 많이 플레이했었는데. 까봤어? 옛날에 그 문방구에서 하나씩 하나씩 뽑았지. 야, 이것도 요새 좀 이쁜 거 많이 나와. 프리즈마틱 아트 컬렉션이라고. 어, 되게 이쁜 역회도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어. 뭐 관심이 없어요. 유희왕 야 근본이야. 아니, 저는 오늘 사실 그냥 구경 왔어요, 저는. 아니, 카드가 없다고, 카드가. 피규어만 있어.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열받네, 진짜. 이거 있다 그랬잖아, 포켓몬 카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뭐지? 없어. 왜 없지? 아니, 충주에서 지금 2시간 반 걸려서 왔는데. 아니, 한 개도 없어. 지금 카드가 시간 말랐어요, 여러분들. 한 장도 없어. 한 아니, 근데... 팩도 없어, 한 팩도. 아, 맞네. 어린이날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물량이 다 좀 팔렸나봐요. 뭐 이런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뭐. 그런 날? 어? 아니 뭐 이렇게 와가지고 또 둘러보고 이런 거 이런 거 또 하면 좋잖아요. 예, 예. 아 근데 아직 한 군데 안 간 데 있잖아요. 아 그래도 빌드업 하지 말라고. 어림없는 소리. 너 유희 형 전혀 모르지? 저 뭐 옛날 거는 알고 있는데. 뭐지? 나는 몰라. 기다려봐, 내가 찾아줄게. 이쁜 거 찾아줄게. 기다려봐. 나 온 김에 열어 사야지. 아, 사신다고? 아, 네 추천. 추천한다고. 야, 너도 유희 형 인문에 나 혼철라니까 심심해서 안 되겠어. 갑자기요? 저? 아니, 야, 여기는 없다. 내가 찾아줄게. 내가 네 사야 될 게 있어, 네가. 따라와, 따라와. 너 아니고. 아니, 뭘 자꾸 찾는 거예요, 형? 아니, 아까 내가 봤다니까. 네가 살 만한 게 딱 있어. 아니, 나 안 산다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요즘 나 혼자밖에 안 깐다고. 좀 같이 까는 사람이 필요해. 너도 좀 같이 까고 그래. 그래야 서로 또 얘기도 하고 그런 거지. 아니, 근데 그때 그거 굳이 왜 나한테... 아, 까면 좋다니까, 이쁘다니까. 아, 나 오늘 구경만 온 거라니까. 아, 카드 이쁘다고요. 야, 프리즈마틱 아트 컬렉션. 기깔나요. 기깔나. 이거 보이지? 마스카레나라고 신일러야. 한 팩만, 그럼 한 박스만 까봐. 아니,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까면은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이쁜 카드들이 많이 나와. 아니, 한 박스는 너무 적고, 세 박스는 까야 돼. 세 박스. 오시리스의 천공룡 들어봤니? 아, 그건 알지. 오벨리스크 거신병이냐, 뭐냐. 여기서 삼신이 나와? 나오지. 아주 극악의 확률로. 아니, 안 산다니까. 아, 나 혼자 하기 심심하지 마. 너가 하겠다. 따라오. 따라오, 오빠 계산하네. 아, 이제 이쁘다니까 카드. 싸네. 오, 정가보다 싸게. 역시 동대문 왕구거리 짱. 아, 이렇게 또 한 명 입문시키네요. 예. 여러분들 요즘 포켓몬 카드에 빠져 있는데 유희왕 이거 한번 까보면 이거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예, 이 벙찐 표정 이따가 희열에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어, 진짜 이뻐. 끝. 자, 지금 생각지도 않게 이게 왜 제 손에 들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까면 진짜 만족한다니까. 아, 근데 이게 되게 좋은 팩이라고는 하던데. 맞아요? 좋아. 이거 최신장이야 이게 거의. 까봐. 오, 대박. 대박 한다. 오케이. 여기서도 뭐 대박 뜨면은 너 이거 까면은 앞으로 유형만 깔려고 할 걸. 아, 진짜? 어. 여기서 제일 비싼 것도 나. 뭐 비싼 거 있어요, 여기? 비싼 거 나오면 거의 뭐 20만 원이네. 이거. 요게 지금 잘린 거거든. 이 풀 일러스트로 보면 기절할 걸. 겁나 이뻐. 진짜 이뻐. 맞아요? 너 게다가 너 식덕이잖아. 좋아할 수밖에 없어. 이 손맛. 뭐야? 이거 지금 저기서 바로 그냥 5,000원, 5,000원 할 거야, 이거. 야, 이거 뭐지? 되게 비싸 보인다. 뭐야, 잠깐만. 야, 가격 어떻게 해볼게. 야, 이 이름도 겁나. 이게 한 4,000원 하니까 이거 딱 봐도 한 3만원 할 것 같은데. 인정. 오드 아이즈 핸들런 드래곤이래. 검색해볼게, 지금 검색해볼게. 오케이. 오, 대박. 야, 너만 잘 나온다 그랬지. 야, 이거 유형 또 고정 콘텐츠 각인가? 이름이 뭐라고? 오드 아이즈 펜들럼 드래곤. 이름도, 와, 이름도 멋있어. 이름도 겁나 길어. 이름도 딱 들어도 5만원. 그리고 이거 레어도가 시크릿이에요. 시크릿이에요. 제일 높은 포켓몬으로 거. 따지면? 하이퍼레어? 하이퍼레어 좀. 와, 하이퍼레어 정도면 개득이지. 어, 이거 왜? 야, 가격을 폭발해야지. 이거 제가 지금 6만원 긁었잖아. 여기에서 한 방에 5만원 터지면 무조건 본전 이상은 뽑겠지. 오, 나 나왔어. 오, 나왔어. 오, 씨. 얼마야? 400원. 아니 이거 왜 400원이야? 아니, 이렇게 멋있는 카드가 400원이라고? 400원이네. 아, 더 까. 아직 이거는 잘 나온다. 그래, 이거 전체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 이제 프리즈마틱 시크릿이에요. 그거 봐요. 와, 금붕 카드 나왔다.
like magician. 땀밥이 200원이야. 어? 형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아까 그거 오 이거 4,000원. 이거 최소 만 원이야. 아 최소 만 원. 이제 시작할게. 게임에서도 많이 쓰는 거라서 인기가 좀 많은 거야. 9,600원. 9,600원. 백화 뽑았다. 어, 진짜 이쁘지? 어 이거 화려한데? 어 일렉스도 겁나 이뻐. 이거 예상해볼게요 제가. 어 얼마? 시크릿 매우라고? 3만 원 갔다. 게다가 이게 신 일렉스트야. 구 일렉스트가 아니고 신 일렉스트. 대박. 오케이. 뭘?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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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 매우. 유령 토끼. 2,000원. 아 이거 좀 시세가 시가가 좀 낮네. 아직 근데 전체가 다 바짝 있는 게 나옵니다. 아직 안 나왔어 지금. 대박이 안 떴어. 포켓몬 카드도 왜 슈퍼 레어나 뭐 그지 하나는 뜨잖아. 그런 식으로 하나는 떠. VMAX 이런 느낌인 거 아니야? 떴다.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예쁜 언니가 나왔어요. 이거 5만 원. 5만 원. 5만 원. 얼마나? 마스카레나. 오 나 알고 계시네. 내가 이 제일 비싸다고 한 거 있지. 이거의 구버전이야. 이게 신일로. 아 진짜? 4,800원. 시작이야. 9일로 신일로 나오면 대박. 오! 또 나왔다. 어? 이거 더 싸. 어? 왜? 이거보다 더 싸다고. 같은 카드인데도 레어도가 다르네. 얘가 좀 더 반짝반짝. 이거 어때? 근본 블랙매지션. 아! 근데 나 이제 대충 알 것 같아. 어, 얼마? 이거는 근본이니까 만 원 정도. 레어도가 좀 낮아서 만 원. 1,200원.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 나 그거 알아. 아니 왜 이런. 나 그거 알아. 이거 카드 전체가 반짝거려요. 오오오오. 이거 얼마 같아 이거. 이거 잠깐만 제일 비싼 게 얼마. 근데 객관적으로 해봐. 이건 진짜 좀 약간 객관적으로 얼마 같네. 지금까지 딱... 지금까지 좀 도래했을 때 지금까지 이제 가격 책정을 봤을 때 나도 잘 모르겠지. 난 한 2만 원? 난 5만 원. 5만 원? 왜냐면 이게 환장 최소 SR 카드 느낌이란 말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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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써 저 28,000원. 와 형이 이거 사라 그랬지? 박스값 버린 거 같아. 사실 이거는 지금 사이트에서 파는 거라서 약간 비싸긴 한데 거의 여기서 한 70% 가격이라고 보면 돼. 그럼 최소 그래 하여튼 2만 원 하지. 이 맛을 뽑는 거. 야 일로 예쁜 맛을 뽑게 되네. 그리고 레어도가 좀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휴지는 또 씹덕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좋아해요. 또 휴지 취향 아로 우랄라. 한번 대박만 좀. 대박 나왔어. 대박. 아 또 나왔어. 야 왜 네가 다 뽑냐. 아 얘가 위안 무덤이 갑자기 당선됐네. 아, 짜잔. 프리즈마틱이 박스당 딱 한 장 있는데 휴지가 다 뽑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일 좋은 카드래요. 제일 좋은 카드는 아닌데. 자 포켓몬으로 따지면은 뭐 SR 이렇게 HR 박이야. 이것도 17,600원이야 바로. 와 금선이네. 금선. 프리즈마틱만 보여줘. 야 이거 귀엽다. 이거 이거는 소장 가치가 좀 있죠. 크리보. 날개 크리보. 크리. 이게 또 유이한 마스코트거든요. 그치, 이건 알고 있어. 와 프리즈마틱을 뽑았습니다. 와 잠깐만 이거 아까 얼마였지? 이게 참고로 9일러인데 이거 신일러로 뽑으면 여기서 탑티어야. 이게 대빵이 최고 잘 나와. 아, 이게 9일러야. 정말 33,600원. 아까 이거 얼마였죠? 2만 원인가 그러지 않았나? 아무튼 오 축하드립니다. 결국 제일 비싼 건 제가 뽑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클라스 차이라는. 그럼 오늘 사실상 박스값 이상 뽑은 것 같은데? 네, 다 합치면 박스값 이상 뽑았지 사실. 근데 진짜 그게 문제야. 뭐야? 팔리느냐가 문제야. 생각보다 이게 카드값 하다 보니까 재밌는데? 재밌지. 일러들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 고민되네. 중요한 과자니까. 그냥 이렇게. 아니 저는 오늘 사실 흙을 뭐, 그 아까 그거 어디 갔지? 뭐 대박. 대박. 그거 아까 네가 들고 있었잖아. 내가 들고 있었나? 응. 그거 여기서 낀 거 아니야? 야 그게 오늘 하이라이트야. 이런 거 아니야? 야, 프리즈마틱을 누구를 어떡하는데? 그러니까 오케이. 아니, 어디 가요? 내가 지금 차 버스 시간 있어. 아니 어쨌든 뭐, 좋은 거 뽑긴 했는데. 아니 어디 가요? 아니 지금 나 뭐지? 가.
뻥입니다. 뻥. 들킬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저도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